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사TV 책사입니다. 여러분께 한국인 구독자분들을 위한 컨텐츠를 계속 생산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걸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 어린 시절에 추억이 안 좋아 생각이 났거든요. 스타일기라고 당시 이 자료의 출처는 스포츠조선이라고 일간지가 있었습니다. 스포츠신문 중에 하나였죠. 거기서 이제 특집 기획 비슷하게 꽤 오래 했던 거로 알아요. 이 특집 기획이 인기가 좋았거든요. 보시다시피 다들 잘 보이시죠? 스타일기라는 컨텐츠로서 우리가 흔히 화제로서 흥행이 잘 되고 있는 스타에 대해서 뭐 남자 스타나 여자 스타 이렇게 그 스타의 비하인드 스토리라든가 잘 알려지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라든가 그 스타와 취재를 해서 인터뷰를 해서 알게 된 사실들 그런 것을 글로써 이렇게 사진을 올려주고 그 옆에 글로써 알려주는 그런 컨텐츠였죠. 그래서 그때는 인터넷이 없던 시대다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상당히 폭발적인 화제가 됐었고, 이게 아마 책받침보다는 좀 뒤죠. 책받침에 스타들이 나와서 좀 한때 화제가 되었던 80년대 초반이라고 해야 되나? 그때가 이제 책받침 세대고, 그 뒤에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사이 이렇게 스타일기라는 컨텐츠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는 인터넷도 없다 보니까 또 스타 사진도 특히 이제 임청아 같은 경우는 외국의 스타였으니까 스타 사진도 구하기가 쉬운 게 아니었고 그러면은 팬들은 이렇게 신문에 그림이나 사진 같은 게 나오면은 오려서 가지고 다니고 지갑에 넣고 다니고 주로 이제 남자 팬들 지갑에 많이 넣고 다니지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추억이 생각나서 오래간만에 90년대의 추억을 한번 소환을 해봤습니다. 이때는 경제가 지금처럼 팍팍하지 않고 또 고용률도 완전 IMF 전까지는 완전 고용률을 거의 달성했었죠. 우리나라 경제 정말 좋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추억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비록 인터넷이 없고 휴대폰이 활성화가 안 되고 이래서 불편했던 시대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우리의 젊은 시절을 다 같이 살아온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임청아의 스타일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처음에 대부분의 우리 한국 팬들은 임청아가 젊을 때는 빛을 못 보다가 동방불패라는 작품으로 해서 늦가기에 대기만성한 배우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았죠. 18세 때 이미 창외라는 영화로 데뷔를 하게 되고 그 뒤에 이제 임청아는 어떻게 됐냐면 대만의 김수현 작가와 비교가 되는 대만의 김수현이라고 불리는 주로 이분 연애 소설을 많이 쓰셨어요. 여류 작가인데 경묘라는 작가님의 페르소나로 그렇게 이제 출연을 하면서 영화 속에서 연애물에서 스타로서 입지를 확실하게 굳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생활 면에서 약간 스캔들이라든가 이런 이제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잠시 이제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다시 돌아올 때 이제 우리나라 팬들도 조금 알만한 배우인 호해중 씨가 이미 인기가 많이 올라와 있었고, 그리고 임청아 씨는 잠시 이제 쉬다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약간 공백기로 인해서 많이 잊혀져 가고 있던 중이었죠. 그래서 그 뒤에 홍콩으로 이제 무대를 옮겨서, 홍콩과 대만은 문화권이 같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배우들이 무대를 옮겨서, 이렇게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가수들도 무대를 옮겨서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을 하거나, 이렇게 가능했습니다. 우리나라 가수 중에 김한선 씨 아시죠? 원조 한류 스타 김한선 씨도 우리나라에서 잠시 활동을 접었던 시절에 대만에서 활동을 했었던 그런 일이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 외에도 창외라는 작품에서 18살 어린 나이로 영화배우로 데뷔를 해서 쭉 인기를 끌어왔다는 내용 외에도 그이 창외라는 작품의 영화 내용이 그 여학생이 남자 선생님을 이제 짝사랑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 임청아 씨도 실제 경험에서 자기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 짝사랑이 둘이 같이 뭐 연애를 했다, 뭐 원조교제를 했다 이런 건 아니고 남자 선생님이 짝사랑했던 적이 있었다. 여자분들은 보통 보면은 어릴 때 그렇게 짝사랑하는 대상이 학교 선생님인 경우가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그런 경험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때 스타일기가 나올 때 동방불패로 인해서, 동방불패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인기가 많았지만, 한국에서만 인기가 많았던 작품은 아니거든요. 중화권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던 작품. 그러다 보니까 이때의 임청아 씨는 한을 중천했던 해였죠. 그래서 이 임청아 씨가 자신의 인기가 이제
중천에 있는 시점에서 되게 이제 그 인기를 누리면서 이제 즐거워하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었고, 인기가 계속 급 올라감으로 인해서 위험이나 이런 거를 좀 대비해서, 여자 경호원, 운전기사 겸 경호원인데 여자분을 한명 이제 채용을 했다. 그래서 이제 어디를 이동할 때 같이 다니곤 한다. 요런 이야기도 이제 우리가 알수 없는 비하인드 스토리잖아요.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타일기 컨텐츠는 임청아 씨 외에도 제가 이제 기억나는 분들은 이본 씨라고 옛날에 이제 90년대, 지금은 이제 활동이 좀 드물어졌지만 90년대 분 이본 씨라는 여자 탤런트 분이 있었고, 그때 노래도 짧게 했던 걸, 올해는 안 하고 노래는 짧게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하고, 그래서 뭐, 까만콩 이본 스타일기인가, 타이틀 이거 비슷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이진 씨도 이제 지금은 나이가 많아서 활동이 예전처럼 왕성하지 않으시지만, 우이진 씨가 그때 어린 나이로 데뷔를 했는데, 손지창 씨하고 김민종 씨 이렇게 해서 드라마, 느낌이라는, 제목이 이제 느낌이었습니다. 그 드라마, 이정재 씨도 거기서 출연했네요. 그래서 이제 세 남자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근데 이제 이 남자들과 연결이 안 되는 비극적인 이런 드라마였는데, 청춘의 감성을 잘 살린 청춘 드라마였죠. 왜냐면 그때 출연진들이 다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았고, 특히 우이진 씨는 되게 어린 나이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이진 씨가 그 드라마로 인해서 군대에서 여자 연예인 선호도 인기 투표를 했는데 1위를, 군대에서 선호도 1위가 나온 유명한 연예인들이, 우리가 알 만한 연예인들이 몇명 있습니다. 엄정화 씨도 그때 노래로 데뷔를 했을 때, 군에서 선호도 조사 1위를 했었고, 그런 식으로 그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우이진 씨에 대해서도 이 스타 일기가 한동안 연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없던 시대, 스타의 궁금한, 우리가 알수 없었던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부분들을 전달해주고, 팬들과 뭐 일방적 소통이긴 했죠. 요새 인터넷처럼 뭐 댓글을 한다든가 채팅을 할 수는 없었지만, 일방적이나마 이제 소통을 해줄 수 있었던 컨텐츠, 추억의 컨텐츠 생각나서 오늘 추억 보정으로 한번 소환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